제가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습니다. 사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간 건 사실입니다. 부끄럽죠. 저의 과거를 얘기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들을 얘기해야 하니까 쉽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에 또 진행을 하시는 우리 주영훈 사회자 또 개그맨 후배이신 정범균 우리 후배님 그리고 연희엘 CCM 가수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던 또 작가님, 또 담당 PD님, 또 관계되시는 모든 카메라맨들 그들 앞에 제 얘기를 공개한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격려의 문자를 주시고요.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제가 댓글 읽으면서 참 너무나 감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그런 종이 됐으면 좋겠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외롭고 힘든 길이죠. 이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는 아내와 또 제 아들과 또 함께 부족하지만 살고 있는 우리 장모님 이분들의 기도와 응원과 힘이 됐는데 저를 또 방송에서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 성도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할 길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또 절대 진리인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리의 또 나팔수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영만의 기상나팔 잠깐 광고가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연 가운데 저희 최영만의 기상나팔에 아픈 분들 또 힘든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유튜브도 찍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령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